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오후 현대 라이프스타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대와 BTS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다 라며 티저 영상들과 사진들이 게재가 된 가운데, 이날 현대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는 방탄소년단이 부른 캠페인 송이 흘러나오는 중에 멤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B는 흰색 자켓에 검정색 셔츠와 브로치를 매치한 패션으로 등장했고, 영상 속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쥐는 장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익사이팅 DC에 따르면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쌍이 잘 어울리는 매력 만점 스타라는 주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귀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를 수식하는 단어로는 미모, 다정다감, 빛나는, 부드러운 등이 매력 순위를 기록해 여러 차례 세계 미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쌍꺼풀이 없어도 큰 눈을 자랑하는 귀는 대표적인 무쌍 연예인이며,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인정한 황금 비율로 특히 눈은 수술로도 만들지 못하는 완벽한 눈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코와 배우 최우식이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방탄소년단의 2020 페스타의 시작 영상인 오프닝 세리머니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페스타는 매해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인 6월 13일을 앞두고 팬들과의 추억을 만들며 컨텐츠를 공개하는 자축의 축제 기간으로, 영상 초반에는 2018년 서머 패키지 촬영 당시에 촬영한 에어플레인 파트 2 여름 버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사이판의 푸른 하늘과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멤버들의 유쾌한 퍼포먼스가 함께했습니다. 그중 귀의 비주얼과 패션 센스에 눈길이 쏠렸는데요. 귀는 푸른 하늘과도 비슷한 파란 티셔츠를 입고 핑크색 헤어밴드를 한 채 여름 햇살을 만끽하며 흥을 즐겼습니다. 금발머리의 귀는 손등과 귀 밑에 더해진 헤나 타투와 복고풍 안경, 헤어밴드 연출로 인해 뉴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힙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더불어 쏟아지는 여름 햇살과 귀의 빛나는 금발이 어우러지면서 귀의 또렷한 이목구비는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흥겹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곡을 즐기다가 본인의 파트에서는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가 더해져 비공식적인 무대이지만 실제 무대를 보는 듯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귀가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웨이보 한류 공식 계정에서 주최한 아이돌 GIF 어워즈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화웨이보 한류 계정은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표정, 아름다운 얼굴, 무대 퍼포먼스 사진 등을 주제로 K-POP 아이돌들의 GIF 이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B는 리트윗, 코멘트, 좋아요를 합산한 수치 12만 3천 점으로 2위인 7만 9천 점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이 이벤트에는 수많은 중국 K-POP 팬들이 참여하며 11만 1000개 이상의 게시물, 조회수 1억 5천만 이상을 기록하며 그 뜨거운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B는 지난 4월 싱귤리티 무대 퍼포먼스가 중국 네티즌들이 선정한 가장 전설적인 솔로 무대 5선 중 압도적인 인기에 총 72만 7754표를 얻으며 1위에 등극했었습니다. 이로써 B는 퍼포먼스와 외모를 동시에 인정받은 셈이죠.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활동이 무한 가운데 귀의 위상은 실로 대단합니다. 실질적 인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팬페이지의 팔로워스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으며, 신화 웨이보의 핫 미디어 소셜 랭킹 100에 중국 내 연예인 팬사이트 최초로 진입했었습니다. 역시 귀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 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